이 3쪽에 나와 있는 문법은 기본적으로 분류상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사역동사. 사역동사. 아, 진짜 많이 만드네. 사역동사인데, 사역동사에는 기본적으로 have가 있어요. have. 그 다음에 make. let가 들어가고요. 하나 더 있어요. 준사역동사라고 해서 help가 있습니다. help. 이게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는 다 시키다의 의미예요. 뭐뭐 하게 하다. 기억 잘 하세요. 시키다 또는 뭐뭐 하게 하다. 그런 말이야. 이 help만 도와주다의 뜻이고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어법으로 지금 분류가 되었느냐? 이러한 have, make, let, help 뒤에는 목적어, 사람 명사가 나오겠지. 그 뒤에 항상 동사의 원형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원형. 원형 쓴다는 건 중요합니다. 요거죠? 요거 have, make, let. 특히 이 셋에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돼요. 시킨다, 만든다, 하게 한다. 뭐, 두 개는 다 시킨다의 의미로서, 만든다의 의미도 있고요. 특히 어느 순간에 애매하죠? have, 가지다. 절대 그 뜻이 아니고. 동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얘는 시키다의 뜻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특히 let는 시키다로 해석이 안 돼요. 얘는 반드시 허용하다, 하게 하다, 요렇게 해석해야 돼요. 예. 다른 변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목적어, 생명체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요거 하나, 둘, 셋, 플러스로 help까지. 요세개다 나오니까요. 특히 봅시다.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시킨다. 요 얘를 시킨다. help 빼놓고요. 시킨다. 목적어가 뭐뭐하게, 뭐뭐하도록. 또는 뭐뭐하게, 목적어가 뭐뭐시. 예. 시킨다, 만든다, 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read the lyrics. 자, lyric이란 말은 서정시, 서사시 그런 말인데, 시예요, 시. 예, 15세기 영미소설에, 영미문학에 등장하는 lyric이라고 합니다. Read the lyrics. Paying attention to the structure in bold. 그래서요, 분사구문 나왔네. 그죠? 배웠던. 다음에 서정시를 읽어라. 뭐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죠? 뭐에 굵은 글자체로 된 structure, 구조에 유의하면서 다음에 시를 읽어라. I don't care. 나는 신경 쓰지 않아요. What they are going to say. 무엇을 신경 쓰지 않아? 관계되면서 나왔네. 그 사람들이 말하려는 것. 그죠? V1. 말하려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자, 핵심 문장 얘기 나왔습니다. Let the storm rage on. 해설집 바짝 참고하세요. Let the storm rage on. Rage라는 말이 분노하다는 말이고요. On은 별로 의미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핵심 이거죠. 하게 하세요. 뭐가? 그 폭풍우가 분노하도록 내버려두세요. 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분노하도록 해주세요. 다만, 시간의 경과상 쭉 붙어 있으니까 계속이란 말을 부연적으로 넣었을 뿐입니다. 폭풍우가 계속 화를 내도록 하세요. 그런 말이야.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자, 뭐는? The cold니까 추위는, 결코 괴롭히지 않았어요. 누구를? 나를. Anyway, 어쨌든 간에. 이 순서를 보셔야 돼요. 주인은 결코 괴롭히지 못했어 나를 어쨌든 간에 그죠? It's funny. 그것은 참 재밌네요. 이 문장 좀 어려워요. 그것은 참 재밌네요. How some distance 이제 이게 이제 의문사 부사절이고 얘가 주어예요. How some distance에서 약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얘가 주어야 동사. 만드는지 보면은 재밌어. 어떻게 얼마간의 거리가 만드는 지는 참 재밌어 라는 표현인데 사역동사 얘기 나왔네. make plus 목적어 plus 동사 원형. 그럼 see면 무슨 뜻이냐? 보다가 아니야. look처럼 보이다야.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서 그럼 seem small은 작게 보인다 했으니 요 부분만 해석해 보면 만든다 모든 것이 작게 보이도록 되셨죠? 자, 주어에 붙여서 봅시다. 참, it's funny, 참 재밌네요. 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거리가 모든 것들을 작게 보이도록 만드는지를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런 표현이야. It's funny. 만드는지는 재밌어. 우스꽝스러워. 그 말이야. And, 그리고 the fierce 명사
두려움이라고 하는 명사네. 그 뒤에 that가 나왔으니까 해석하지 않겠지. V1, controlled, V2, can't get 있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끊는 거지. 자, 그리고 두려움은 가르친 부분 빼고 볼게요. Can't get to me at all 했어요. 나에게 can't 했어요. 도달도 할 수 없어. 두려움은 내게 미칠 수가 없어. At all 전혀. 자,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냐. 한때 나를 통제하였던 그거죠. 한때 나를 지배하였던 control. 과거에 언젠가 나를 지배했던, 나를 엄습하였던 두려움이 이제는 나에게 전혀 도달조차도 못해. 이런 표현 썼습니다. 아이고야. 아무튼 사역동사 부분 기억하시고요. practice 연습 문제 봅시다. 한번 풀어보시고, 뭐 이제 풀어보시기 전에 선생님하고 해볼 건데, 사역동사의 핵심이니까, 지금 1, 2, 3번에다 사역동사예요. 여기, clean up my letter, head around, her arm 중에 사역동사 head 나왔고, 2번은 make 나왔고, 3번은 어디 있어요? let 있네. 예. 그러니까, 일단 주어진 본문에 주어진 내용들은 다 주어야 주어. I, what, she. 자,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사역동사가 나와야지. had, made, let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사람, 대상, 즉 목적어가 나와야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죠. 다른 동사의 원형. 이 1번 볼까요? head를 제외하고 이세 개의 단어 중에 동사 뭐 있어? 여기 있잖아. 크게 나와. 2번에서 made를 제외하고 동사 뭐 있어? 여기 있잖아요. 이 표시안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사역동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예. 네. 3번에 she와 let죠? she와 let 이 뒤에 요 나머지 세 개의 단어 중에 동사원이 들어갈 만한 여기 나오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수 있죠. I와 she에서 한번 보시고 만들어 보세요. 정답 볼게요. 여기는 I가 주어로 들어가죠. I. 두 번째는 what이죠. What. 세 번째는 뭐야 이거? she. 예. I had my daughter clean up her room. 나는 뭐 했다? 시켰다. 나의 딸이 청소하도록 뭘요? 그녀의 방을. What made you become a fan? 이 what은 이 자체가 주어야. 무엇이 만들었나요? 당신이 팬이 되도록. 그죠? 팬이 되도록. She let the reporters ask questions. 그녀는 하게 해줬다. let의 과거형은 let입니다. let의 과거형은 let야. 그녀는 하게 해줬다. The reporters, 그 기자들이 질문을 묻도록, 질문을 하도록 하게 해줬다. 네, 이렇게 번역되시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사역동사에서 했는데요. 24페이지는, read the message board, 메시지판을 읽으시고, 읽으셔라. paying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죠? 네, 붉은색으로 된 구조에 유의하면서. 있어요. 여러분 다 빼시고요. 이거 보시죠. What makes you feel most comfortable? What you love? What matters is your attitude? 이게 지금 뭐냐면, 24번의 포인트 2의 문법 요소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 기억나시죠? 관계대명사 what는 출연하면 여기서부터 V1, V2를 찾고 V2 앞에서 그런 다음 어떻게 해석한다? V1 하는 것? 예, 됐습니다. Please help me. I'm going to my friend's birthday party tomorrow. I want to look confident. Look confident 말. 자신감 있어 보이고 싶다. What should I wear? 뭘 입어야 될까요? 자, 수잔이 말합니다. You should wear. 너는 입어야만 해. 너는 입어야만 해. 뭘? 무엇을 입어야만 해? 가르치겠지? V1 makes V2가 없는 거야, 이 문장은. 얘는 뭔데? 얘가 동사처럼 보인다. 동사 원형일 뿐이지. 원래 to 부정사 써야 될 놈을 이걸 원형 부정사로. 동사 원형 보호로 쓰인 거야. 동사가 아니고 동사의 형태지만 보호로 쓰인 거야. V2가 없는 거야. 얘가 원래 동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드는 것을 입어야지. 근데 사역 동사랑 같이 짬뽕돼 있죠? 자, 해석해 봅시다. 만드는 것 무엇을 어떻게 너가 느끼도록 만드는 것. 다시 한번요. 당신이 느끼도록 만드는 것을 너는 입어야 돼.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feel them 형용사의 구조 나옵니다. 어떻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 가장 comfortable, 편안하게. 가장 편안하게 느끼도록, 당신이 느끼도록 만드는 what? 것을 you should wear 입어야 돼. 됐죠? 네. I would go with jeans. 그죠? I would go with jeans. Go with. 나는 뭐뭐 선택하다 그런 말인데, 나는 청바지와 함께 갈 거야. 청바지 선택한다는 얘기잖아요. I think you will look more confident that way. 좀 어렵지만, 주어동사니까, 것라고 해석하는 that가 생략됐잖아. 나는 생각해요. 당신이 보일 거라고, 어떻게 보일 거라고, 더욱 자신감 있게. 오히려 여러분, 이거보다 이게 더 어렵지 않아요? That way, 또는 this way, 이런 게 있는데, that way는 그런 식으로 하면, 네? this way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알렉스가 말하죠. I agree. 네 말이 맞아. Just. 그저 단지. Wear. 명령문입니다. 입어라. 뭘 입어라. 예. We want love. 이제 이 느낌표가 문장 보니까 끝내야 되죠. 너가 좋아하는 것을 입으세요. 그 말입니다. What you love. 문장 끝났고. 그 다음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What matters is your attitude, not your appearance. 자, what 나왔고, V1 matter가 V1이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V2 is. 여기서 끊겠지. 예. 여기서 끊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것은, 예, what matters. 같은 표현으로요. What is important. 이렇게 써도 됩니다. 형용사로요. 예.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 What matters. 중요한 것은, 이다. 너의 태도. 반대입니다. 쉬시고요. Natural appearance. 당신의 외모가 안다. 라는 말입니다.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 예, practice 볼까요? I can't believe. 다 이거 뭐지? 학습 목표가 뭔데? 관계의 대명사 what이잖아요. 여기서도 가르치겠지. 이 툴은요, attention에 따라다니는 전치사예요. 예, what? What makes me blank? 예, V1 나왔고, V2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끊겠지. 예, 얘는 사역동사야. 나로 하여금 뭔마도로 만드는 것, 그 말일 것이고요. Please pay attention to. 부디 주의를 기울이세요. 뭐에? 뭔마 하는 것에. I can't believe. 나는 믿을 수 없어. What? 뭔 말인지 모르겠네. 지금 해답 봐야 알겠지, 그죠? 어디 보자. 선택지에 대한 해답지를 봤는데, What I just saw on the news. 그 말 했네. 여러분, 교과서랑 같이 보세요. What I just saw on the news. 그죠? 그러면, 이제 앞에 what이 있었죠? 이 부분만 해석해보면, 내가 방금 본 것, 뉴스에서 그 말입니다. 내가 막 봤던 것,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뉴스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도 what the teacher says 했으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akes me feel, 이 문장 나왔죠. makes me feel. 만든다, 내가 느끼도록. 어떻게 느끼도록, 옆에 해석지 참고하세요. relax하게. 그죠? relax하게.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 반점이 있죠? 네. feel relaxed입니다. 편안하게 느끼네요. 그러면 본문에 옮겨보면 3번이 좀 까다롭습니까? What makes me feel relaxed? 요 표현이죠, 지금? is blank죠. 자, 만드는 것, 누가 뭐 하도록, 사역동사, 이런 거 외우셔야 되겠네.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도록,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 순이다. 뭐 하는 것? 음악을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문법이 자 능률 김에서 3가의 문법은 첫 번째 뭐였다? 사역동사였다. 두 번째 뭐였다? 관계 대명사 what이었다.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뒤에 또 뭐가 있나요? 예, 문법은 이 정도로 보시고요. 제 본문 1 답을 할 테니까 여기까지 본문 암기하시고 아니 문법에 나오는 구문 암기하시고. 선생님 체크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열공.